안녕하세요. 마포구체육회 온라인 체육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리블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드리블은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를 사용해서 볼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다 함께 드리블을 배워보러 가실까요? 처음 드리블을 할 때에는 발의 아웃사이드를 사용해서 시작해봅니다. 볼을 민다는 느낌으로 몸의 이동과 함께 천천히 밀어줍니다. 이번에는 대각선으로 투터치 아웃사이드 드리블을 해봅니다. 방향 전환을 할 때 디딤발을 볼 옆에 정확히 두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대각선으로 투터치 인사이드 드리블을 해봅니다. 인사이드도 마찬가지로 디딤발을 볼 옆에 정확히 두어야 합니다. 턴을 할 때에는 짧은 스텝으로 최대한 빠르게 돌아줍니다. 인사이드로 콘을 돌 때에는 좀 더 안정적으로 빠르게 돌 수 있어요. 직선 코스로 아웃사이드 드리블, 아웃사이드 드리블로 콘 돌기. 직선 코스로 아웃사이드 드리블, 인사이드 드리블로 콘 돌기. 인사이드 드리블을 이용해서 투터치로 지나갑니다. 이때 원마커에 부딪히지 않고 피해서 갑니다. 아웃사이드를 이용해서 투터치로 지나갑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동작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를 이용해서 투터치로 지나갑니다. 인사이드로 먼저 잡고 아웃사이드로 볼을 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커에 부딪히거나 실수한 사람은 사각형 밖으로 나갑니다. 창의력과 반응 속도 향상하기.
가운데로 올 때 아웃사이드 드리블을 한 후 인사이드 드리블로 판 돌기. 오른쪽으로 상대 수비를 피해가는 페인팅을 합니다. 가운데로 올 때 인사이드 드리블을 한 후 아웃사이드 드리블로 콘돌기. 사각형 드리블 훈련을 통해 친구들 4명과 함께합니다. 맞거나 콘을 건드렸을 때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드리블을 배워보았는데요. 드리블은 개인의 노력과 시간이 많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드리블을 잘한다면 보다 재밌는 축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땅볼 트래핑을 배워볼 텐데요. 우리 모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